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엑셀 초보자를 위한 엑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본 동영상을 시청하신다 그러면은 엑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. 저희가 엑셀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. 그 중에서 저희가 엑셀을 같이 공부하면서 정보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는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엑셀을 같이 공부하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요,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시고, 그 다음에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예요. 이에 대한 내용과, 그리고 수식을 통해서 합계나 아니면 평균 등에 대한 복잡한 수식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, 목표값이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의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예상되는 결과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방법과 마지막으로 실제 차트를 작성해 보면서 저희가 작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막대 그래프나 아니면 파이 그래프 등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